2차 전지로 한번 가볼까요? 제이오입니다. 자, 매수 가격 27,8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자, 제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물타기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최근에 뭐 많이 내려갔다가 네. 다시 고개를 슬슬 들고 그쵸. 있어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이 다 대동소이하죠. 자, 그러면 제이오 지금 비중을 늘려도 되는 건지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이오 갖고 있습니다. 이거 주가 매수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 이토마토 16년, 테레비 본격 출연 2022년, 횟수로 3년, 만으로 2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물타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거나 아니면 진짜 초보 중에 초보인데 내가 여기 시청자들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2,000명 빨리 만드세요. 지금 지수 급락해도 내 단언하는데 내 이름 석자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수익 날 수 있는 주식 무조건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력이 없는 걸 탓하라. 시장을 탓하지 말고. 그 다음 주식은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물을 탄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거죠. 전문가님, JO 비중 5% 27,800원. 단기 중기 의견에 추가 매수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와 물타기하고는 시작부터 다른 얘기예요. 내 기분이 좀 거시기해서 대충 얘기하고 싶지만 나의 또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는 얘기하지만 기분 좋게 진단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 JO는 액면가 100원인 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주식은 말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상품이에요. 만약에 주식으로 실패하는 그대들이 있다면 본인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봤고 본인들이 산 주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샀는지를 확인하라. 100% 남한테 의존했을 것이다. 이 주식은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비중의 저 가격이면 손실날 주식이 아니거든요. 나는 물을 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올 수 있다. 추가 매수 가격은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해서 뭐 나중에 2,000명 들어오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